존경하는 시청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환경국장 윤조입니다. 환경오염하면 떠오르던 호수가 있습니다. 바로 샤오입니다. 해수로 물고기가 죽고 검은 물이 출렁이던 곳이었죠. 그러나 지금 샤오는 생명이 출렁이는 기적의 호수가 됐습니다. 매년 20만여 마리의 출새가 머물고 우럭과 늑치, 쭈꾸미가 서식하는 생명의 보고입니다. 이 기적의 변화에는 자연의 가치를 인지하고 움직인 사람들의 노력이 녹아 있습니다. 지금의 자연을 지켜내어 지속 가능한 미래를 가능케 하는 기적의 과정을 시흥시는 온몸으로 경험해냈습니다. 이제 시흥시는 이 시아오의 기적을 시민의 삶에서 실현해내고자 합니다. 56만 시민 누구나 집 앞에서 자연을 누릴 수 있고 지역 곳곳에 쉼을 담은 공원 도시로서의 새 길입니다. 그 비전을 지금 여러분께 공유합니다. 현재 시흥시가 서해안 라인을 따라 조성 중인 K골든코스트의 녹지와 휴양공간을 더해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시와 MTB 거북섬에 오토 캠핑장을 조성해 불법 주차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해안가 캠핑 관광명소로 육성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풍경과 걷기 좋은 도심 속 숲길, 시흥시만의 산책로 늠내길을 완성하겠습니다. 현재 시흥 늠내길은 숲길과 대골길, 옛길, 바람길 등 네 가지 코스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인공적인 요소를 최대한 줄이고 도심 속에서 시흥이 가진 천혜의 자연을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조성해 산책로이자 쉼터로 많은 시민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늠내길이 내년 가을 시흥시 전역으로 확대됩니다. 시흥시는 내년 9월까지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늠내길을 하나로 연결해 소리산부터 거북섬까지 한 번에 종주할 수 있는 시흥시 전역으로 확장된 시흥종주 늠내길을 조성합니다. 북부 소리산부터 은계호수공원, 은행천, 갯골생태공원, 월곶탕, 한올공원, 오이도, 거북섬까지 시흥시 주요 관광거점을 지나는 총 32km의 산책로가 완성될 것입니다. 특히 월곶과 배곶, 오이도, 시와 MTB길은 K골든코스터 관광거점과 연계해 해양 레저 선도도시 시흥시만의 색깔을 가득 담아낼 계획입니다. 소리산부터 거북섬까지 시흥 늠내길을 따라 시흥 전역을 둘러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천은 시민이 가까운 곳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녹지 공간으로 시민 삶의 질에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60, 70년대만 해도 맑은 물가에서 벽을 감고 고기 잡는 것이 일상이었지만 지금은 맑은 물 자체가 가치가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시민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시흥시도 하천 복원의 경험이 있습니다. 시민의 손으로 되찾은 시흥천의 경우입니다. 시흥천은 정항동과 안산시 단안구 성곡동의 경계를 흐르는 9km의 하천입니다. 주위에 고물이 적치되고 쓰레기가 쌓여 사람이 오지 않는 버려진 하천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흥천은 주민들이 나와 운동하고 가족과 함께 여가를 즐기는 산책로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지역 주민들의 열정이 있습니다. 2019년부터 3년간 이어진 긴 여정이었습니다. 시민이 시작한 이 노력을 시흥시가 이어받아 지금 하천 복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은행천은 정비를 마치고 그 모습을 드러냈고 신천 자연형 하천과 장국천 계란마을천은 복원 작업이 한창입니다. 양달천과 시흥천, 보통천과 장현천도 시민의 품으로 되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흥시 전역을 도는 하천은 도시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누구나 찾고 싶은 하천을 만들고
이 물길을 중부권 대표 수변 관광라인으로 연결해 내겠습니다. 형시 전역에 다양한 테마의 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무랑제수지를 중심으로 따오기 문화공원과 연꽃 문화공원을 개최해 형시 관광명소로 활용하고 누구나 집 앞에서 자연을 즐길 수 있도록 지역 곳곳에 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올해 안으로 무랑제수지 수변 대극기를 완성해 호수를 품어안는 산책 코스로서의 장점을 강화합니다. 더불어 주변에는 다양한 주제의 공원을 조성해 수변과 문화 그리고 쉼이 있는 친환경 문화공원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우선 따오기 공원은 무랑제수지를 중심으로 지역의 문화자산인 따오기와 아동문학가 고 함정동 시인의 문화적 업적을 기리는 아동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내년 6월이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역 대표 관광지인 갯골생태공원과 연꽃테마공원, 호접부를 연결하는 그린웨이에는 그름그름 시흥의 이야기를 담아내겠습니다. 민선 7기 시흥시에서 문을 연 중률체육공원과 소래산 놀자숲, 조남소공원, 하중어린이공원 등 활용도가 높은 내 집 앞 공원을 더 늘려나가겠습니다. 맞춤형 공원 조성을 위해 도시공원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실수요자인 주민들의 의견을 더욱 많이 반영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연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산림휴양 교육 플랫폼을 만듭니다. 군자동에 위치한 군부대 부지를 활용해 주변의 우수한 생태자원과 연계한 심과 배움이 있는 산림복합 플랫폼 시흥자연숲학교를 조성하겠습니다. 시흥은 일찍이 자연의 가치를 다음 세대에 전하고자 자체 산림교육을 운영해 왔습니다. 옥구 목공의 체험장 등 7개소에서 숲체험, 목공체험, 산림치유 등의 교육을 추진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한 곳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산림복합 플랫폼을 만나보실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는 숲 탐방로와 쉼터, 숲 체험원, 작은 수목원 등 휴양 편의시설과 산림치유, 숲교육, 목공예 등 다양한 복합 교육시설이 들어섭니다. 우리 시흥의 아이들이 자연 안에서 그 가치를 온몸으로 배우고 습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입니다. 아이들의 대부분이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는 친자연 학습공간의 학교 숲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자연을 배울 수 있는 학습 공간으로 지역 주민에게는 쉼터로 역할하게 될 것입니다. 통학로에는 나무와 꽃을 심어 더욱 즐거운 등 학교길을 만들고 시 전역에 있는 짜투리 땅을 활용해 꼬마 원예사를 육성하며 계절별로 피고 지는 자연의 시간과 함께 숨 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후의 기적을 만들어낸 형시가 이제는 자연을 누리는 자연도시, 지역 곳곳에 쉼을 담은 공원도시로서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이 도전은 시민 누구나를 위한 것입니다. 운동으로 아침을 여는, 점심시간 짬을 내어 자연을 즐기는, 그리고 가족과 함께 저녁을 걷고 싶어하는 모두의 삶을 위한 것입니다. 형시는 공원도시의 조성을 통해 매일이 풍요로운 시흥시민의 삶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